10년 정도 됐는데요. 그렇게 들어서고 나서부터 점점 이 장사가 안 되더니 그 주변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니 어느새 3개가 들어섰어요.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합평동에 전국 규모 2위의 홈플러스가 지금 들어온다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들은 지금 매일 두부를 팔아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두부를 만들어 팔고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이 실정에서 홈플러스라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것들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홈플러스가 들어서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. 자기들끼리도 상권이 겹치는데 뭘 더 뺏어먹을 게 있다고 재래시장 근처에 이렇게 또 세우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이것은 진짜 나사 빠진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요?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희들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. 그냥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만 있다면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재래시장 살린다고 행사 나라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우리 시장에서 행사했습니다. 그런 행사 안 해도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면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망원시장이 서서히 말라 죽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들을 규제하고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들도 힘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. 이 나라가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면 이처럼 상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. 지금 이렇게 상인들이 길거리로 막 뛰쳐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공화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밀란의 시초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큰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께서는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